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포스코 DX가 보합이에요. 네, 뭐 상승률이 0입니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끝이 났어요. 캔들을 보면은 결국 뭐다? 네,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다. 네, 시작과 종가가 같다. 네, 빵프로. 네, 그치만 오늘 갭을 0.71%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시가가 얼마? 56,100원. 종가가 56,500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개파락한 부분만큼 살짝 이렇게 메꾸고 끝이 났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이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또 포스코 그룹주들과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였던 친구가 있죠. 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였던 그룹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에코프로죠. 예. 에코프로와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전지 랠리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보여줬었는데 우리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 나쁘지 않았죠? 네. 근데 사실 오늘은 이 엎치락 뒤치락해서 엎치락이 좀 이겼습니다. 네. 오늘 엎치락 친구들이 좀 이겼어요. 엎치락 친구들이 결국 누구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애들이 좀 더 강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포스코 DX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게 요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 시가 부근을 깨는 건 좋지 않다. 이거 얼마였죠? 55,000원 구간이었습니다. 55,000원 버티고 예, 그러면서 추세를 나 더 이상 깨진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뭘 했다? 한번 정도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예, 더 이상 깨진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예, 눈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근데 오늘은 그냥 뭐 순서상 예, 네가 먼저 올라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종목 분석 영상을 찍는 것 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 중에 어쨌든 간에 포스코 DX가 수혜를 받는 게 결국 뭐였죠?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2차전지 공장을 자동화할 때 누구와 결국 계약을 맺을 것이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포스코 DX랑 결국 계약을 할 것이다 예, 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공장 자동화율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케바케긴 할 거예요. 분명 로봇 안에서도 단순히 무슨 청소만 하는 로봇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립에 관여하는 그런 로봇도 있을 것이고 뭐 모든 게 다 빵프로는 아니겠죠. 네. 그치만 앞으로 충분히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은 열어둬도 무리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당연히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공장 자동화도 해야 되고 어느 순간은 또 일처리도 아무래도 기계가 입력한 대로만 움직인다면 실수를 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공장 자동화를 하는 거죠. 인건비보다 싸게 먹힐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 온다면 포스코 DX 충분히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지금은 고평가가 저평가인가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는 맞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 좀 해봐야겠다. 아, 나도 이제 예, 주식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점 가서 여러 주식책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 책들을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세, 뭐 지지와 저항, 파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사실 냉정히 따지면은 이 대시세의 파동들이 한번 다 나와주긴 했어요. 예, 나와준 게 맞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치만 지금 보시면 큰 파동들이 만들어졌고 어느 순간 죽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으냐 못 뚫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뚫고 가면은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 못 뚫는 결과적으로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6만 원 구간이 고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왜냐면 수익을 놓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정도 수익이었는데 이거 놓쳤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비중을 한 30% 가지고 있어. 30% 비중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채워 넣는 것보다는 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만약에 내가 물량을 좀 수익을 챙겨놨는데 더 올라간다? 여러분들 이 새로운 시세를 다시 만들러 간다라는 건요. 이 밑에 구간이 이 높은 구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 보여도 안 높은 거죠. 역설적이게도. 예.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흘러간 것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 수익은 언제나 옳다.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챙겨나가는 그런 나만의 그런 목표가는 한번 설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은 아니죠. 지금 그런 걸 안 해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코프로 주주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포스코 DX와 굉장히 흡사하죠. 네. 파동 보여주고 다시 한번 여기를 가냐 못 가냐 있다가 결과적으로 못 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아 내가 125만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 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 72만원이에요. 예, 72만원입니다. 사람들 후회한다 안 한다? 아니 무조건 후회하죠. 그런 불상사를 막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목표가 아 내가 이 정도 오면은 아 이 정도도 많이 준 거지 일단은 수익 어느 정도 챙겨놔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시고 그거대로만 지켜나간다면 예, 그렇게 뭔가 난해하고 어렵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필히 뭐 하셔야 된다? 설정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강조해서 나쁠 거 없어요. 예, 근데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투자함에 있어서 예,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못 챙기지 말자.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못 챙기지 말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오늘도 역시 수익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도 저희는 수익을 내기 위해 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 하시면서 아,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 잘 모르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멀지 않는 곳에 허블리TV가 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